제6장 지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붕공사 쪽하고 그다음에 방수공사 쪽두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과 7장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먼저 지붕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공사. 지붕은 뭐 우리나라에 필요하죠. 지붕이 없으면 비가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지붕 공사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물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붕 공사. 자, 물매라는 것은 지붕의 경사를 기울기 두는 거죠. 경사 또는 기울기. 이것을 물매라고 해요. 그러면 비나 눈이 내렸을 때 이것을 안전하게 우리가 지정 내보내야 되겠죠. 이것이 물매 개념 경사가 됩니다. 경사를 빗물이 흘러내려가야 되죠. 눈이 흘러내려가도록 경사를 두는 것을 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매는 수평 거리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내요. 수평이 얼마일 때이 수평에 대한 바로 직각삼각형의 이 수직 높이 이 비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수평에 대한 수직 높이로 이 경사도를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5도 경사, 정확히 45도 경사를 우리가 대물매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평과 직각삼각형의 수직의 비율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사도가 45도가 정확히 나오겠죠? 45도 경사도의 물매, 이것을 대물매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대물매. 이렇게 지합니다. 그런데 45도 초과 경사를 대물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물매의 개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수평에 대한 수직이 45도보다 더 가파른 것들이 많겠죠? 이 경사도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45도 초과되는 것을 우리가 대물매 이렇게 칭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밑에 하단 205페이지 하단에 물매 일반적 사항에서 나죠. 그래서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뭐 대개 급한 경사로 하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지붕 면적이 자 이마탄 지붕이 있고요. 이마탄 지붕이 있으면 당연히 자 여기에 비나 눈이 많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적이 크면 급경사로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2번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료하고. 그러면 재료하고 지붕 면적은 다르죠? 그럼 재료가 지금 현재 이겁니다. 작은 재료가 이렇게 여러 개를 쓴 지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마탄 지붕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작은 재료 여러 개 써. 그럼 연부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큰 재료가 하나 큰걸 이렇게 쓴 거예요. 지붕 면적이 같을 때. 그러면 재료가 작은 것을 쓰게 되면 연부가 많아져요. 그러면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럴 때는 급한 경사로 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재료의 크기 개념하고, 물매 경사는, 예, 물매, 이 경사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재료의 크기가 적을수록 물매는 가파르게 경사를 심해 적으면 크게 해주고 반대로 이거죠? 재료의 크기가 적을수록 적으면 해주고 이제 크면 이렇게 크게 되면 물매를 완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헷갈릴 수 있다. 재료의 크기하고
지붕의 면적 크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206페이지 보면 지붕의 경사 부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사 물매는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에 지정한 바가 별도의 지정 없으면 50분의 1로 하라. 그러면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별로 두라 이겁니다. 최근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방수가 평지붕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50분의 이상으로 해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재료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많은 재료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뭐 단기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매가 2분의 1 이상, 그럼 수평 2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수평이 2고요, 수직 1의 비율이죠.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두는 거, 이것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 자, 그러면 수평 3에 대해서죠. 수평 3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분모 수치가 작아질수록 경사가 심한 거죠. 그리고 4분의 1 이상은, 자, 수평 4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두는 거야.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사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거죠. 수직 1에 대해서 이겁니다. 그러면, 늘 50분의 1, 자,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0분의 1 이상. 그러면 4분의 1 이상이 되는 기준은 보통 금속 쪽은 4분의 1이 되면 돼. 금속이 단어. 그러면 금속에서 주의할 게 2분의 1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금속 관련된 것은 보통 4분의 1이지만, 자, 평익기 금속 지붕만 2분의 1이에요만. 평익기 금속 지붕에 대해서만 2분의 1이고, 나머지 금속은 이거예요, 기본. 금속 관련된 것은 여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상의 물매를 하는 것은, 자, 그죠? 아스팔트 싱글이나 기와 지붕이죠? 이것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이 우리가 3분의 1이고, 나머지 금속은 4분의 1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길게 지문 쓰면 50분의 1입니다. 모르는 거는. 좀 나머지 지문이 길어지면 50분의 1로 우리가 물매를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경사도가 가파른 거죠. 그 평익기 금속 지붕이.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지붕이 있죠. 자, 보통 박공 지붕은 두 면으로 지붕에 경사가 있는 걸 박공이라고 해요. 박공. 두 면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좌측 상단 그림이 박공 지붕이죠. 그리고 모임 지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험에 나온 것은 박공만 나와서요. 박공. 박공 지붕은 두 면으로 경사가 주어진 것을 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지붕이 4면으로 경사지는 겁니다. 4면으로.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자주 언급되는 파트가 저 파트가 됩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홈통공사가 나옵니다. 홈통공사. 자, 이 홈통공사는 홈통공사적인 측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홈통공사가 들어온 것은 이거죠. 뭐 옛날에 조선시대는 홈통공사가 없었죠. 뭐 기와나 초가 지붕으로 공사할 때는 홈통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비를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하게 해서 홈통공사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보통 초가 지붕을 없애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만들면서 이 홈통공사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이렇게 해서 건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을 이렇게 했어요.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지표입니다. 단독주택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처마를 보통 내놨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처마 부분에 설치하면 처마 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원형이나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 이게 처마 부분에 설치하는 게 처마 홈통이에요. 처마에서 물을 받아주죠. 그래서 처마 홈통은 처마를 따서 수평으로 쭉 가죠. 수평 홈통을 처마 홈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처마 홈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일정 간격으로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모아서 밑으로 보내주는데 그 모양이 깔때기처럼 생겼다 해서 깔때기 홈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깔때기 홈통. 그럼 이 깔때기 홈통을 선홈통에다가 꽂아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선홈통에다가 수직 홈통이 선홈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깥도 45도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에 낙수 바지가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낙수 물을 받아주는 낙수 바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수직 홈통이 선홈통이에요. 선홈통에다가 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죠? 처마 홈통의 물을 선홈통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 홈통이 깔때기 홈통이에요. 그럼 이것은 경사지게, 이거는 수직 홈통이고요. 수직으로 설치된 수직 홈통 개념이 되고요. 깔때기 홈통이 경사 홈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이게 지붕터니까 이게 처마 홈통이죠. 입이 물 내려가는 순서, 이 깔때기에요. 그러면 내장기관이 선홈통이고, 그럼 이 부분에 보기 좋게 제 넥타이 등 세우면 되죠. 이 부분에 장식 홈통을 설치하는 거 이렇게 이제 꺼내서 그래서 이것이 장식 홈통입니다. 홈통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장식 홈통이라고요. 그럼 보통 장식 홈통은 이 부분이죠. 뭐 장식 목적도 되지만 물의 넘처럼 방지 목적이나 유수 방향 전환에서 이 장식 홈통을 설치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선홈통을 이제 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죠. 홈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선홈통을 벽면에다가 부착시키면 물이 내려가면서 소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30mm 이상 이격시켜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이게 기본 홈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홈통 공사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칭 정도만 일단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218페이지 제7장 방수 및 방석 공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수 및 방석 공사는 보통 방석은 뭐 최근에 이제 냉 뜯는 것이고 방수는 많이 이제 지금 방석 공사는 총네 문제 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방수 공사 위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방수는 저 보통 이제 비가 오게 되거나 또는 저거죠. 욕실에서 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아래층으로 막 흘러내리고 이러면 안 되죠. 누수가 안 되죠. 그래서 물이 새는 걸 방지하는 게 방수냐. 그래서 방수공사입니다. 그럼 방수공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로 따지면 옥상에 방수해야 되고 세대의 욕실에 방수가 돼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겁니다. 지하층에 방수가 돼야 되겠죠. 방수공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벽에서 또 물이 스며들어오면 되죠. 이제 벽체와 같은데 이런 도막 방수 이런 걸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방수가 되는데 먼저 자 일절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에서 뭐 용어적인 측면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근데 이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두실 것이 거기 보면 뭐 다른 거는 거의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될 것이 저겁니다. 4번에 non working joint 나오죠. non working joint 그거는 working이 움직 어 이제 사람이 걷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movement가 생기지 않게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줄.
그러면 그 노노킹존 그럼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저 방수인데 실링 방수를 하겠다. 그럼 보통 이겁니다. 지금 현재 창호 샤시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샤시를 설치했는데 샤시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공사가 됐는데 샤시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죠. 그러면 재료가 달라지니까 조인트가 생깁니다. 샤시하고 벽 사이에 조인트가 생기는데 그 조인트를 방수해 주는 게 바로 실링 방수입니다. 실링 방수가 되는데 그러면 줄눈이 생기는 거예요. 재료와 재료 사이에 줄눈이 생기는데 그때 그 조인트를 어떻게 처리하네. 그러면 줄눈을 그래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무브먼트 움직임이 없는 조인트를 설정해 논 워킹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는 워킹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워킹. 움직임이 있는 것은 워킹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6번에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건좀 정리를 해 두세요. 자, 우리가 시공 중. 자, 그럼 공사를 한다. 워킹 조인트를 만들어요. 좀 최근에 건물의 외벽을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료와 재료 사이에 조인트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료와 재료 사이에 조인트가 줄눈이 생기는데 이리 그럼 스며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사를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실링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르면 실리콘 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실리콘을 우리가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자, 시공 중에 주변에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인트가 생기면 여기인데 채워 넣어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러워지지 말라고 테이프를 딱 부착하고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접합면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는 거죠. 테이프를 바르고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고 공사를 하면 주변이 안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이걸 벗겨내면요. 아주 깨끗한 면이 나오겠죠. 이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라고 칭하는 겁니다.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이제 7번에 멤브렌 나오죠. 자, 멤브렌 방수는 뭐 아스팔트 방수층이나 그 계량 아스팔 시트 방수층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불투수성, 뭐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수성, 자, 우리가 그랬죠. 피막을 형성해서 막을 형성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도로의 막이라든지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같은 거 아니면 시트 이런 막, 피막 가지고 우리가 방수 공사하는 것을 총칭해서 멤브레인 방수라고 해요.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를 그래서 피막을 형성한다 해서 피막 방수라고도 합니다. 멤브레인 방수. 이것을 피막 방수라고도 칭합니다. 피막 방수. 자, 그리고 뭐그 발수성이죠. 물을 튕기는 성질을 발수성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것이 발수성인가 하면 옛날에 저거 있죠. 토란잎 이런 거 있죠. 연꽃 이런 거. 물이 툭 흐르죠. 그런 것이 물을 튕기는 것을 발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업재 나오죠. 백업재는 줄눈 깊이를 갖다가 소재 위치로 조절해서 줄눈에 충전한 재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자, 이겁니다. 조인트가 생겼어요. 방수, 실링 방수를 하겠다는 게. 그런데 이 경우는, 깊지가 않아요. 이 조인트 부분이, 줄눈이 안 깊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현재 공사를 여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렇게 줄눈이 깊고요. 이렇게 깊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줄눈이 깊으니까 밑에다가 미리 이만큼을 채워주는 재, 충전한 재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업재예요. 충전을 하고 백업재, 충전하고 나서 여기 이제 실링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땐 백업재를 미리 넣어주고 공사하지만, 자, 이런 거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 없을 때는 여기에다
테이프를 바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면 11번에 본드 브레이크가 나와요. 자, 본드 브레이크는 이 바탕에다가 테이프를 부착해야지 실링제가 밑에 구조체하고 부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붙이는 테이프는 본드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본드 브레이크고요. 그래서 거기 11번의 본드 브레이크는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근데 테이프가 헷갈리면 두 가지예요.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요. 본드 브레이크, 이 두 가지가 테이프예요, 테이프. 그러면 시공 중 뭐 다른 부위에 더러워짐을 방지하는 것은 마스킹 테이프고, 이제 이거는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2 실링제 놨죠?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 줄눈에 충전해서 부분의 수밀성, 기밀성 확보하는 이 재료입니다. 이 안에 충전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실링제를 넣겠죠. 여기 이제 실링제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이제 건물의 외벽을 봤을 때 재료에서 조인트가 이렇게 생겨있죠. 밖에 이런 데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실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정형의 재료였죠. 부정형은 정형하고 부정형의 차이점이죠. 정형은 이미 공장에서 형상을 갖추게 나온 제품이 정형이에요, 재료고. 부정형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로 주입을 해가지고 생기는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형은 공장에서 일정한 단면 형상으로 만들어서 제품화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부정형은 액상 형태로 주입하는 것이 부정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13번에 워킹 조인트가 나오죠. 무브먼트, 움직임이 큰 조인트를 워킹 조인트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복합은 방수층은 시트계 종류하고 도막계 방수제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서로 장단을 보완해 준 것이 복합, 두 가지, 시트계하고 도막계입니다. 두 가지를 복합을 한 것이 복합형 방수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번에 탈기 장치나죠. 바탕면에 습기를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럼 쉽게 바탕면에 습기가 있으면 방수공사 잘 안 되겠죠. 공사할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는 장치, 배출하는 장치를 탈기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면 접착, 그게 3면 접착 개념이죠. 줄눈을 이면을 접착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 채울 겁니까? 실링제를 여기 채워넣을 겁니까? 여기다가 실링제를 채워넣으면 실링제가 이면하고 이면만 접착됐다. 이게 이면, 요 면, 요쪽 면하고 요쪽 면이 접착했다. 이게 이면 접착인 거야. 이면 접착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3면 접착, 바탕면도 접착시키는 거야. 근데 이 본드 브레이크를 해주는 이유가요, 이면 접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본드 브레이크를 테이프를 안 바르고 하면 3면 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면이 접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접착 안 하면 2면만 접착하면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2면 접착이 워킹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면 접착은 3면이 접착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눈 바닥. 그래서 이 바닥이 접착이 되느냐 아니에 따라서 접착이 안 되게 하면 이면 접착, 접착이 되면 3면 접착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통 3면 접착이 되려고 하면요,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를 공사를 안 하고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드 브레이크나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면 접착으로 가겠다, 이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에 대해서 이제 용어적인 측면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는 어떤 방수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 건축물로 따져서. 자, 이렇게
자,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었어요.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주택이 있었어요. 공동주택이 있으면. 자, 뭐, 이거 좀 옥상에 방수해야 되겠죠. 옥상. 옥상하고 지하가 있을 거고. 지하. 그러면 옥상이나 지하 부분은 뭐, 가구에는 거의 뭘로 말하거나 아스팔트 방수 형태로 많이 갔었어요. 초창기에는 아파트 지을 때 아스팔트 방수 형태로 가서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적층해서 방수하는 아스팔트 방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에는 옥상이나 지하를 보수공사고 내릴 때는 뭐 시트 개죠? 시트 방수 종류나 아니면 토막 방수 형태로 가는 게 토막 방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서 그러니까 장기 수선기에서 옥상을 방수하죠.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토막 방수. 시트로 안 갑니다. 비용 많이 드니까 토막 방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옥상에 방수를 한다. 그럼 견적 받을 때 토막 방수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받으면요, 나중에 돈 많이 썼다고 잘립니다. 바꾸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이제 세대에는 우리가 이제 욕실이죠. 세대 욕실 바닥은 시멘트 액체 방수로 가는 거예요. 시멘트 액체 방수 형태로 가는 건데, 시멘트 액체 방수. 그리고 발코니, 이름 베란다라고 하는데, 원래 발코니라 써야 돼요. 발코니는 모르타르 방수 형태가 많습니다. 모르타르 방수. 아니면 뭐 이거 시멘트 액방으로 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보기도 모르타르 방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창호. 그래서 이제 창호 부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외벽 부분에, 외부 부분에 창호 있죠? 창호. 외부 창호 쪽에는 방수를 해야 돼. 여기 실링자는 실링 방수로 가는 겁니다. 실링 방수. 자, 그래서 이게 기본 방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방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앞전에는 시험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 순서가 시험에 나온 것이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올해는 뭐 이쪽 보면 되죠 뭐. 이거 공급했으니까. 그러면 기본 중에 이겁니다. 이거 중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방수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걸음상 우리가 정리하시면 방수는 쉽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스팔트 방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페이지 221페이지에 아스팔트 방수 나오죠. 뭐 그건 재료고 아스팔트 재료가 스트레스 아스팔트와 블루온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저기 있죠? 루피, 펠트나 루핑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방수 공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바탕이 이렇게 있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옥상 슬래브 다 기억합시다. 옥상이다. 옥상 슬래브다. 옥상 바닥판입니다. 그러면 저 아스팔트 방수는 바탕이 평활해야지 공사가 잘 됩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바탕 처리 공사가 먼저 진행이 돼요. 바탕 처리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건조가 되면 방수층 공사를 합니다. 그럼 방수층 공사를 할때 어떻게 하는 거면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다가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하게 돼요. 여기다 아스팔트 방수층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해요.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아스팔트 방수층은 다층으로 공사가 돼요. 다층으로 여러 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23페이지에 보면 많아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몇층다낼수 없으니까 몇 개만 줘지고 이렇게 이제 낸 겁니다. 어떤 종류마다 다 틀리니까 층이.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할 때 어디나 보나 1층은 다 똑같이 가는 게 1층은. 1층은 접착제를 먼저 바른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바로 접착제거든요. 프라이머. 이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해주고 나서 2층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2층은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도포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도포가 2층이에요. 그리고 3, 4, 3층, 4층. 이렇게 하면 짝수층은 전부 다 아스팔트예요. 기본이 다 아스팔트입니다. 기본이 아스팔트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스팔트 펠트를 까는 거예요. 펠트. 그리고 어떨 땐 루핑 까는 경우에 루핑을 요새 공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해 나간 거예요. 펠트 내지 루핑. 그러면 5층이 보면 그래서 거기 보행용 전면 접착 공부요. 5층이 아스팔트 또 펠트입니다. 5층이 아스팔트 루핑입니다. 루핑. 그래서 이거는 뭐 종류 이제 방수의 층에 따라 약간 데 루핑을 쓸 수도 있고 펠트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6층이 아스팔트. 이거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도포하고 이걸 계속 이걸 8층이면 또 반복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위에다가 그럼 이 아스팔트 방수층을 공사하고 나서 그 위에 뭐가 가는가? 보호 누름이 가는 거예요. 보호 누름층 시공이 가는 거예요. 누름층 시공이 가고, 그 다음에 마감층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감층 시공이 됩니다. 이렇게 아스팔트는 다층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이 방수 공사에서 일단 아스팔트 방수 공사가 유일하게 순서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이것이 이제 기출이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시멘트 액방 이런 것도 이제 공사 시공 순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이 방수는 이제 이것이 기본 방수다. 흐름상.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수를 언제 딱 잡을 때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공사해 주면 되고, 근데 방수 공사 쪽은 거의 두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입문 과정이니까. 그럼 방수는 물이 새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비만 오면 막물 새고, 윗집에서 샤워하면 막 우리 욕실에 물 새고 이러면 안 좋죠? 그것이 방수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욕실과 같은 데는 항상 습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데는 우리가 시멘트 액방은 습기 있는데 유리 시멘트 계열 액체 방수.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노출된 부분 있죠. 이런 데는 습기가 거의 잘 없잖아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우기나 습기 있는 거지. 뭐 태양 우리나라 쫙쫙 비출 때 이런 데 없죠. 그럴 때는 시멘트 액방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데는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